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스파키 민입니다. 어저께 밤에 이제 제가 9시 넘어서인가? 그때 어제가 2020년 2월 5일이었죠? 오늘은 2월 6일인가? 아, 그러네요. 어제 밤 9시 이후에 이 핸드폰을 손에 쥔채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렸죠.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인간들에 대한 어떤 저의 그 분노, 욕설 올렸습니다. 저는 뭐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. 저도 욕도 할줄 알고, 물론 여기 서비스 직종을 종사하는 순간에는 욕을 하진 않죠. 참는 거죠. 저도 욕할 줄 아는 사람이고, 화도 낼줄 아는 사람이고, 허물 많고, 뭐 성자도 아니고 그렇습니다. 그런 건데, 자, 오늘은 이제 그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. 제가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실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. 그렇다고 제가 뭐 대학을 어디 좋은 데를 나와서 뭐 누구한테 칭송받고 인맥이 뭐 엄청 뭐 두텁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. 친구 뭐 거의 없고 학교는 거의 뭐 2년제 대학 하다가 1년 다니고 자퇴했으니까 사실 고졸이고 뭐 칭송받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한 40세 남자인데 뭐 그런 사람이 이야기하는 기본은 뭐 그렇게 설득력이 있진 않을 거예요. 근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? 이 유튜브 스파키민 채널이 제 채널이고 그리고 내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. 자격이 있어서 올리는 게 아니고. 자, 서두가 길었는데요.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이게 모든 분야든 제가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쪽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이 웨이트 트레이닝 쪽이든 노래든 뭐 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기본인 것 같아요. 기본. 어떤 그 기술을 행함에 있어서 거기서 요구되는 기본. 뭐 인성이 있겠고 일단 처음에 그다음에 그 기술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뭐 자세 그렇죠 뭐 호흡법 뭐 영양 횟수 세트 자신에게 맞는 그런 뭐 이제 각 동작의 각도 이런 게 있는데 대다수는 그런 거를 이렇게 망각한 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유튜브 이제 운동 영상 올리는 분들 보면은 그런 게 그걸 공부를 하면서 막 세미나도 가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. 근데 그런 분들은 극소수고 대다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. 그냥 해요. 그냥. 그냥 하는데 안타까워요.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그게 심화돼요. 그런 것 같아요. 젊은 사람들조차도 뭐 신경 안 쓰더라고요. 그렇게 유튜브에 막 정말 대단한 샛별 같은 좀 어떤 그 정점을 찍은 보디빌더 선수분들이 그렇게 지도하는 영상이 고맙게도 돌아다니는데도 안 보는 거죠. 혹은 봤는데도 그거대로 안 하는 거예요. 노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기본을 해라, 성대 닫기 해라, 뭐 해라, 뭐 해라 해도 안 하는 거예요. 그왜안 하냐면 인간의 본성은 쉽고 즐겁고 달콤한 거를 쫓아가려고 하는 게 강해요. 근데 기본을 지키는 건 힘들거든요. 힘들고 지루하고 왠지 이거를 시간 투자하기 아깝고 더 나아가지 못할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나의 육신을 제어하는 거죠. 뭐든지 기본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제가 해보니까 웨이트 트레이닝도 해보고 하고 이제 이 노래 연습도 해보니까, 아, 이거 기본을 망각하면은 나아가질 못하더라고요. 진짜 나아갈 수가 없더라고요. 진짜 선천적으로 엄청 타고나지 않는 이상은 이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은 나아가질 못하는 것 같아요. 제가 기본을 말할 자격이 없지만, 그래도 뚫린 입이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가장 중요한 건이 세상살이 있죠. 모든 것들. 정말 나라를 운영하는 거, 자영업을 하는 거, 운동을 하는 거, 뭐 노래를 하는 거, 모든 이 세상에 뭐 유튜브 스트리머를 하든 모든
이 세상에 모든 일들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.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. 기본인 것 같아요, 기본. 그래서 저는 노래 연습할 때 영상, 물론 영상 올리는 건 이제 가창을 해서 이제 결과물을 올리는 거지만 그 이면에는 계속 뭐 중음 내고 2옥타브 파, 파샵, 솔 계속 막 내고 노래 적용해보고 한음 가지고 10초 이상 끌어보기도 하고 20초도 해보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. 아, 이거 기본 안 챙기면은 답이 없어요, 답이. 더 나아가질 못해.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공공장소에서 이제 어떤 에티켓도 이것도 기본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이 기본을 안 지켜서 그런 것 같거든요.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. 제 생각에는 어떤 그 야생동물의 섭식이라든지 야생동물 가지고 섭식을 한다든지 뭐 위생 그런 것 때문이잖아요. 결국은 위생 잘 지키고 잘 조리해서 음식을 먹으면 그런 일이 거의 글쎄요 이게 안 일어날 것 같은데요. 진짜 의식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.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분야에 대한 기본, 공공 도덕에 대한 기본, 모든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로 관통하는 것 같아요. 기본. 저도 기본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허물 많은 사람이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한번 계속 수시로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노래 불러 올릴 거고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감염되지 않게 위생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